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 힐러리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처럼 트럼프 힐러리 대결이 성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미국에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든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이 투표를 쉽게 하겠다라는 거죠. 투표권을 확대하겠다. 되게 좋은 말로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투표 권리가 없는 이민자에 에게까지도 투표권을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 민주당에서는 투표를 최대한 많이 이민자, 투표권,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보팅 투표법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바이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unsure if voting bill 투표 이 법이 통과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거의 뭐 7%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ising prices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의 지금 지지율도 엄청 내려가고 있죠. 11월 달에 그때도 낮다라고 했던 지지율 36%였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면서 33%로 떨어졌죠. 퀴니피엑 유니버시티에서 했던 조사입니다. 그래서 33%가 바이든 지지한다. 그런데 53%는 지지하지 않는다. disapprove.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numbers game이라고 해서 보도를 하는데요. 자, 바이든의 지지율이 미끄러지고 있다. As critics highlight empty shelves. 그래서 지금 물류가 제대로 안 돌고 있고 모든 것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매대가 많이 비어 있다는 거죠.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에 매대가 많이 비어 있다. 그래서 지금 트위터나 이런 데서 해시태그 운동이라기보다 트렌드가 있는데 Bare Shelves Biden 이게 아주 인기랍니다. 해시태그 Bare Shelves 쉘프가 텅텅 비어 있다. Bare Shelves Biden 이렇게 해시태그를 서로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텅 빈 매대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데 여러분 혹시 미국에 계시는 분들 거기 사정은 어떠신지 이게 일부 리전,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는 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떠신지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대가 이렇게 빈 데가 많고 특히 테스트 킷 이게 많이 비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티젠 셀프 테스트 구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이 테스트 하는 데 대해서 플로리다 주지사 드산티스가 그런 말을 했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면서 플로리다에서는 아픈 사람만, 증상이 있는 사람만 테스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응을 잘하겠다라고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마스크 보내주겠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박스에서 뭐라고 하느냐. Here comes Hillary. 힐러리가 다시 온다. Here comes Hillary.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힐러리의 트레이드마크가 엄청 크게 웃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자 힐러리가 왜 적당한가. Hillary Clinton's 2024 election comeback. 이러면서 왜 적당한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younger than Joe Biden. 조 바이든보다 젊다. 그래서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점점 떨어지니까 힐러리 컴백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이 힐러리에 대해서 2016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요. The most qualified person to run for office in my lifetime, including me. 내 평생 봤을 때 최고로 qualified 된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기에. including me. 자기도 대통령 했지만 내 평생 가장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다. 이렇게 2016년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Here comes Hillary 다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992년에 CBS 뉴스에 나온 빌 클린턴 부부인데요. 뭐 여기서 서로 좋은 얘기 막 하고 여기 보면 힐러리 클린턴 눈에 꿀 떨어지죠. 그래서 서로 뭐 이렇게 나는 존경하는 뭐 남편이고 내가 또 존경하는 부인이고 이런 얘기하면서 둘이 꿀 떨어지는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힐러리가
크게 웃는 이 모습, 약간 해리스 부통령 약간 민망할 때 크게 웃는 이 모습과 오버랩된다라고 하면서 팍스에서 이 힐러리 웃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엄청 크게 웃는 모습, 약간 당황한 질문 받으면 이렇게 엄청 크게 웃는 모습들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상황과 맞지 않는데도 이렇게 너무 크게 웃었다 이러면서 터커 칼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힐러리 born to run, 출마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출마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러면서 힐러리 2024년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자막 보시면 힐러리 2024 doesn't sound so crazy after all. 그렇게 미친 것 같진 않다. 이 2024년에 다시 출마한다고 해서 그게 미친 소리로 들리지만은 않는다. 왜?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힐러리가 2016년에 졌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자, 러시안 사람들 때문이다. 위키리크 때문이다. 그 때문에 내가 졌다. 커미 때문에 졌다. 미디어 커버리지가 우호적이지 않아서 졌다. 그래서 미디어 커버리지에 대해서 되게 비판 많이 했습니다. 언론이 자기한테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보면 트럼프에 대해서 더 우호적이지 않았죠. 페이스북 때문에 내가 졌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마케도니아, 영어로는 마세도니아라고 하죠. 이 가짜뉴스의 생산지가 마케도니아다. 이런 말이 그때 보도가 돼가지고 한동안 가짜뉴스는 다 마케도니아에서 생산하는 거냐 이랬는데 힐러리도 그 얘기했습니다. Guys in Macedonia.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졌다. 이런 얘기 했고요. DNC,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민주당에서 나를 돕지 않았다. 바이든 때처럼 안 해줬다. 이런 건가요? 그 여론조사 때문에 내가 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힐러리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정치에서 성공을 했다면 하면서 이렇게 일기장 비슷한 걸 읽어주면서 거의 울면서 읽어주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저렇게 울면서 저걸 읽어주는 게 참 좀 이렇게 뜨악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힐러리까지 다시 등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이든 지지율 너무 떨어져서 그렇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바이든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여기에 대해서 아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이거 잠시 인플레이션이 있을 뿐이고 금방 제자리로 돌아온다, 2022년 되면 괜찮아진다 라고 8월 달에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운플레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이걸 아주 그냥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운플레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역풍을 다시 맞고 있다. 그리고요, 피트 부티지지, 트랜스포테이션 장관, 교통부 장관이죠. 피트 부티지지가 나와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서플라이 체인, 자 이렇게 공급망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제 롱비치 캘리포니아에 가서 아 이렇게 물류가 잘 돌아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 빅토리, 승리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승리. 그래서 지금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교통부 장관이 가가지고 지금 우리는 서플라이 체인 빅토리, 승리를 하고 있다. 이게 정신 승리 아닌가요? 정신 승리. 그래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얼마나 공급망 안 풀려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서플라이 체인 빅토리야, 우리 지금 승리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참. 근데 여러분 이분 아시죠? 이 동성애자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육아휴직을 했었어요. 공급망 문제로 정말 심각할 때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육아휴직을 했더라는가? 몇 주 동안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My husband,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트 부티지지가 여자 역할인가 봐요. My husband, 내 남편이 이렇게 해서 내가 육아휴직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지지율 지하실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또다시 힐러리 나온다. 힐러리 2024년, Here comes Hillary.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